네, 남자 일반부 3000m 장애물 경기 우승자 우리 박주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, 박주환 선수 제가 봤는데 막판에 역전을 했거든요. 그때 느낌 어떤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. 처음에는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앞에서 퍼지는 거 보고 좀 더 힘을 내고 이겼던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또 그렇게 막판에 역전을 할 정도면은 정신력도 있어야 되고요. 또 지구력, 스피드까지 또 갖춰야 되잖아요. 근데 훈련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또 박주환 선수만의 훈련법 있을까요? 저는 그 코치님께서 지도하신 대로 그냥 믿고 따르기만 했습니다. 아,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3000m도 정말 힘들잖아요. 근데 장애물까지 넘어야 되는 경기예요. 좀 장애물 넘을 때 느낌은 좀 어때요? 느낌은 발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허들에 발을 맞춰야 되니까 더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물 웅덩이를 또 넘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가늠하기 힘들어요. 실제로 넘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? 그때는? 저는 최대한 물을 안 밟겠다고 생각하고 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만약에 혹시 물을 밟게 된다면 좀 어떤 기분일까요? 근데 깊이만 안 빠지면은 괜찮은데 깊이 빠지면은 좀 그 심리적으로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 소속팀이 제천시청이잖아요. 그럼 제천시청 또 코치님, 감독님들이 많이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첫 실업팀인데 잘 지도해 주시고 감사하고 남은 시합 동안 잘 믿고 따르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남자 일반부 3000m 장애물 경기 박주환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